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시내 길을 가고 있는 연대암 이금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이 많은 거죠. 결혼도 못하고. 이게 부모, 자기 부모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실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수영하다가 여름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셨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네. 그때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014년도에 저기 4월달에 네. 촬영을 했습니다. 실화에 있는 그대로의 저희 동네, 네. 저희 골목에서 다섯 가구가 살았는데 그 다섯 가구가 전부 다 남자분들만, 저희 동생도 죽었지만은 제일 먼저 내가 어릴 때, 말하자면은 한 일곱, 여덟 살 때겠죠. 근데 저희 앞에 사는 그 20이라고 이제 20이에요 성씨가. 근데 저희하고 이제 성씨가 같으신 분인데 돌아가셨다고 물에 건져서 이제 이렇게 마당에다가 이렇게 등석을 깔고 이렇게 이제 시신을 건져오는 걸 제가 어릴 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컸죠. 초등학교 다닐 때 이씨라는 이분이 돌아가신 앞집에 또 채씨인데 이 집에도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이제 일을 하러 갔죠. 거물을 건지고 고기 잡고 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좀 지나서 이 채씨 집을 마주보고 있는 집 쪽에 일곱 살 먹은 수영하다가 여름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3번째? 네, 3번째.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이제 동생하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근데 동생이 일곱 살 때 물때가 쓴물 민물이 있는데 우리 물이 다 밀려 나가갖고 좀 고여있는 물인데 같이 놀다 거기서 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골목에서만 네 사람이 죽었어요. 바로 앞에 바다에서?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산세의 뒤에 풍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물에서 또 빠져 죽으면은 물귀신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그 넋을 건져서 혼을 달래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죽지 않았나. 그때 그 나온 그 화 제목이 일문에 떠오르는 손? 예. 그때 나오신 선생님께서 네. 어떤 제가 바다에 가서 넋을 건져서 상을 차려가지고 혼백을 넋을 다 건져가 올려가지고 천도를 해드렸죠. 선생님 그분 이제 혼을 다 실었을 때 네. 어떤 기분들이 가장 먼저 앞섰는지? 억울한 것. 왜냐면 이제 지금 같으면은 알았으니까 이렇게 천도를 해서 좋은 데 가라고 보냈을 건데 그때 당시는 뭐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거의 뭐 우리 동네에서는 뭐 굿이라는 걸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연거퍼서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것이 알고 때 촬영할 때 그 대목으로 해서 이제 배경으로 해서 제가 이제 늑을 바다에 가서 건져가지고 한 분 한 분을 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이 남는 분이 일곱 살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생도 일곱 살에 죽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 제가 또 무당이 된 거고 한이 많은 거죠. 결혼도 못하고 두 분은 젊은 나이에 뭐 20대에 돌아가셨고 일곱 살에 둘이 죽었고 그렇게 죽었어요.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한을 건져서 한을 풀어주는데 그때 하시면서 어떤 종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드셨나요? 혼백들이 실려서는 억울하죠. 왜? 그러니까 부모가 좀 알았고 이게 어른 동네 어르신인 거 알았으면은 그 방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 연거퍼서 줄을 이어서 돌아가신 거는 그 지혜롭지 못한 거죠. 미신이라고 청하고 이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늑을 건져서 천도를 해줬으면 처음에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해줬으면은 그렇게 줄지어서 가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제가 제자가 되고 그걸 알았어요. 자기 부모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실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제자가 되고 나중에 그걸 깨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내분다 천도를 해드린 거죠.